많은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차렷 인사. 네, 저희 감독님부터 배우분들 한 분 한 분 인사와 소감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미트 연출을 맡은 이승준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주말인데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저희 리미트 선택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재밌게 혹시 보셨으면 좋은 입성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배우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이렇게 다른 재밌는 영화도 많이 있는데 저희 영화 선택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영화 다 보셨죠? 네. 네, 저희 배우들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들 영화가 조금 부족한 면이 보이더라도 정말 좋은 관람평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미트에서 연주 역을 맡은 진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주말에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월요일 태풍 준비 잘 하세요. 그리고 관람평 좋게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명선역의 박경혜입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말에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함께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기운을 몰아서 즐거운 주말 꼭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시는 길도 조심히 안전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미트에서 준용역을 맡은 박명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말에 이렇게 와주셔서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저희 3일 이제 개봉한지 3일 되죠? 네, 4일째구나. 네, 이제 첫 주말인데요. 많은 좋은 후기들을 써주셔서 저희 영화가 잘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리미트에서 의사 박혁준을 연기한 배우 임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영화 선택해서 이렇게 소중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곧 추석입니다. 영화 좋은 평 부탁드리고요. 더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찬 역을 맡은 최동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날 진짜 좀 어디 놀러갈 만도 한데요. 그죠? 여기 이렇게 어두운 극장에 오셔가지고 또 영화도 좀 어두운데 그러고 또 이렇게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추석 지나 올해는 한번 크리스마스까지 한번 상영해 보려고 저희도 오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엔차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특별한 선물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좀 보시는 바와 같이 배우분들의 그 사인이 들어간 포스터와 그립통을 준비했습니다. 자, 무작위로 드릴 텐데요. 야, 선물을 받고 싶은 분들은 적극적으로 손을 들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어나지 마시고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요. 저요. 감사합니다. 네, 배우분들 오시는 동안 말씀을 전해드리면 SNS에 꼭 저희 영화에 좋은 소문 많이 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그러면 사진 안 찍고. 네, 그리고 전체 저희가 사진을 같이 좀 한번 찍도록 할게요. 자, 양쪽에 계신 그 관객 여러분들도 가운데로 좀 들어와서 앉아주시면 같이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로 좀만 들어와서 앉아주세요. 아, 핸드폰, 자, 후레쉬를 다시 같이 켜주시면, 예, 좀 더 멋진 사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좀 빈자리 좀 더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쪽으로. 저희 중앙으로 이동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운데로 좀 더 앉으실게요. 네, 저 앞에서 전체 사진 찍을 겁니다. 다 같이. 네, 거기 좀 안쪽으로 앉아주세요.
괜찮으시면 좀 안쪽으로 좀 이동해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핸드폰 후레쉬 다들 부탁드리고요. 네, 자 하나 둘 셋 하면 자 리미트 화이팅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리미트 화이팅. 네, 다시 한번 자 리미트 화이팅.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인사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촬영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